돌덩이 TV 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돌덩이 TV 돌덩이 강사입니다. 수방기사 전기, 실기 기출, 가스계 소화설비 전선 가닥수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 전기 1회 4월 6번 문제입니다. 버스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면서 한 문제씩 암기 및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전기실에 설치되는 할론 130화나 소화설비의 전기시설이다. 이 도면을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4번 물음 보겠습니다. 이 시설을 구성하기 위하여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에 시공되어야 할 전선의 최소 굵기, 전선의 최소 가닥수와 전선의 후광전선 간의 크기를 예시와 같이 표현하시오. 예시 보겠습니다. 16시 가로열구 2.5mm 제곱. mm 제곱은 스퀘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2.5 스퀘어 다시 4와 같이 표현하되 이것은 전선 간의 종류 및 굵기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일단 보시면 후광전선 간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후광전선 간은 관내경의 근사값을 짝수로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선 간의 규격을 16mm, 22mm, 28mm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시면 16시 옆에 2.5mm 제곱, 뭐 2.5 스퀘어, 1.5 스퀘어 이런 왜 이렇게 바뀌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감지기는 무조건 1.5 스퀘어고요. 그리고 기타선은 무조건 2.5 스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6mm, 22mm, 28mm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가닥수에 따라서 1.5 스퀘어, 2.5 스퀘어의 가닥수에 따라서 가닥수가 증가할수록 후광전선 간의 굵기가 굵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보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표시등입니다. 표시등은 두 가닥입니다. 두 가닥이기 때문에 기타선일 거고 2.5 스퀘어 두 가닥이기 때문에 한 가닥, 네 가닥 사이이기 때문에 16mm로 16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6시 2.5 스퀘어 두 가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사이렌입니다. 사이렌도 역시 표시등과 마찬가지로 두 가닥입니다. 정답은 동일하게 16시 2.5 스퀘어 두 가닥이 되겠습니다. 3번, 4번은 감지기 문제입니다. 감지기는 밑에 교차회로 방식의 배선의 예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계 소화설비이기 때문에 교차회로 방식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교차회로 방식은 감지기 A, 감지기 B 이런 식으로 교차회로 방식으로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배선의 방식은 3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3번이죠. 3번 같은 경우는 이 교차회로 방식에 제가 네모 박스를 그리고 있는 루프 방식의 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프 방식의 배선의 내부에는 네 가닥이 됩니다. 감지기 배선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번은 내선이 되기 때문에 감지기는 1.5 스퀘어라고 했죠. 그러면 6가닥 미만이기 때문에 16mm가 됩니다. 16mm. 그래서 정답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시가 될 거고 감지기선은 1.5 스퀘어 4가닥이 되겠습니다. 4번은 감지기와 여기 수동 조작 스위치까지의 거리입니다. 여기 밑에 다시 내려와서 보시면 RM이 수동 조작반인데요. 여기는 숫자로 표시하겠습니다. 8가닥. 루프는 4가닥. 종단은 8가닥. 이렇게 되시기 때문에 4번은 8가닥이 되고요. 8가닥은 여기 보시면 감지기 1.5 스퀘어에서 8가닥, 18가닥 사이를 보시면 28mm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28C 1.5 스퀘어 8가닥이 되겠습니다. 5번은 SV, 솔레노이드 밸브 2가닥입니다. 이거는 1번과 마찬가지로 16C 2.5 스퀘어 2가닥이 될 거고요. 여섯 번째 보시면 PS 역시 2가닥입니다. 그래서 16C 2.5 스퀘어 2가닥이 됩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본 시설에 필요한 종단 저항의 수는 몇 개인가? 종단 저항의 수. 아까 교차회로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교차회로 방식은 종단 저항의 수가 두 개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스계 소화설비의 전선 가닥수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가스계 소화설비는요 기본적으로 8가닥, 5가닥 이렇게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기본적으로 8가닥이 들어가고요 수신반과 수동 조작반의 사이에 8가닥이 들어가고
경계구역수가 늘어나게 되면 다섯 가닥이 추가된다는 개념입니다. 기본 여덟 가닥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플러스, 여기 전원 마이너스입니다. 두 번째는 전원 마이너스 두 가닥, 그 다음에 비상 스위치, 그 다음에 기동 스위치, 사이렌, 방출 표시 등, 감지기, AB,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전비, 기사, 반감 해가지고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감지기 AB 해가지고 여덟 가닥을 외우고요. 요 파란 부분으로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은 추가 배선이 되는 존, RM 수에 따라서, 다섯 가닥이 늘어나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비, 기사, 반감 이렇게 외우시고, 늘어나는 수는 기사, 반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외우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가스계 소화설비 가닥 수가 나올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수동 조작반과 할론 수신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의 전선 가닥 수는 문제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8 가닥이 됩니다. 이제 이 존이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8 플러스 5가 되기 때문에 13 가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 정기 1회 5강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